중앙아시아에는 왜 이렇게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가 많을까요? 우선 중앙아시아의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파키스탄 총 7개국입니다. 아르메니아의 자국어 명칭인 하야스탄까지 합치게 되면 8개국이나 있죠. 본래 중앙아시아는 튀르크 민족이 꽉 잡고 있던 지역이었지만 또한 많은 민족이 어울려 사는 지역이었습니다. 그런데 근대시대에 접어들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소련의 해체 이후 여러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놓이다 보니 페르시아어로 땅 혹은 국가를 의미하는 단어 스탄이 뒤에 붙게 되고 민족의 이름을 앞쪽에 붙이면서 현재의 국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. 즉 동북아로 치면 한자인 나라 국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이름을 페르시아어로 그대로 풀었으면 아프간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. 스탄이 붙는 다른 국가들도 이와 비슷합니다.